청주 3차 우회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공사 작업차들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3명의 사상자가 났고 일대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5톤 대형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찌그러진 채 포크레인과 함께 길 가운데 쓰러져 있고 중앙분리대 옆엔 전기선로 작업 차량이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짓눌린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포크레인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작업을 마친 전기선로 작업 차량과 부딪히면서 다른 공사 차량 3대까지 덮친 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던 차에 화살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 틀어서 이제 휘청거리면서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못 이기니까 둔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6살 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딴 추돌 사고와 사고 수습으로 1시간 가까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거 뭐 앞에 보여야지 뭐 차만 꽉 막혔는데. 아이고 답답하고 말고. 경찰은 차선을 바꾸려던 대형 화물차가 일을 마치고 빠지려던 전기선로 작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